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 조성과 첨단도시 기획팀장 김도영입니다. 지금부터 자율주행 순찰 로봇 운영에 따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순서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추진 성과, 세 번째 규제 개선에 따른 변화, 네 번째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안전 분야의 첨단 서비스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순찰 로봇 서비스를 백옷 생명공원에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의 운영은 전국 최초로 시흥시가 추진하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좀더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 자율주행 순찰 로봇 관련 정보 제공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 서비스의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도시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상호 협력 및 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 발굴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마련된 신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시켜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6개월간 관련 기관 간담회, 각종 회의, 자문 등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자율주행 순찰 서비스 운행을 위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된 자율주행 순찰 로봇 서비스의 분야별 규제 개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영상 촬영이 가능하였으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 로봇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고, 두 번째, 도로교통법에서는 순찰 로봇의 보도 통행이 불가하였으나 규제 개선을 통해 공원 내 보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순찰 로봇이 공원 안으로 진입이 불가하였으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 로봇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들과 적극 협력하여 창의적인 공공서비스를 바탕으로 도시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찰 로봇의 운영 계획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 안전 대책 등을 주식회사 만도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시흥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도 최초의 순찰 로봇 골리를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골리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 순찰 로봇이며 오는 7월부터 백옷 생명공원에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골리는 공원 내 각종 사고 및 이상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 로봇입니다. 골리 소개에 앞서 한라그룹 및 만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라그룹은 1962년 현대 양행으로 시작하여 조선, 중공업, 건설, 자동차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며 우리나라의 중공업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한라건설은 시흥 105대 한라 비발디를 건설하였으며 서울대 시흥 캠퍼스 또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 만도는 그룹 내에서 자동차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GM, 폭스바겐, 테슬라를 포함한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자동차용 샤시 제품, 즉 제동, 조향, 현가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부터 기존의 샤시 제품 외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주차 보조 시스템을 생산하였으며
차량용 카메라와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여 차선 유지 시스템과 보행자 충돌 방지 시스템에 적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를 다수의 차량에 적용하였으며 완전 자율 주행 차량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에도 진출하여 전기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있으며 수소차 충전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앱도 출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콜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리는 실외주행이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의 자율주행 기술과 아이스하키 수문장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자인 컨셉을 적용하였습니다. 콜리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라이다 센서와 GPS 안테나 및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콜리의 데이터를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관제센터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콜리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관제인원을 통해 유관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콜리의 재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콜리의 폭과 너비는 각각 78cm, 128cm 정도이며 약 93c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리의 무게는 110kg 정도이며 사륜 주행으로 최대 시속 2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보행자 속도의 절반 정도이며 실제 운영을 통해 추후 변경할 예정입니다. 콜리에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와 모니터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LTE를 이용하여 관제센터와 통신하며 향후 5G를 이용한 저지연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콜리의 핵심 기술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콜리는 실외주행이 가능한 이동체의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여 회피하는 자율주행 기술과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기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제 시스템에서는 콜리가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 관제 인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상황 판단에 적용하여 콜리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 것입니다. 콜리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콜리는 시흥 시 백옷 생명공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주차장, 공원 입구, 전망대로 이루어진 구간을 반복적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콜리 옆에는 현장 운영 요원이 배치되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것입니다. 주차장 내 위치한 관제센터에서는 콜리가 보내는 각종 데이터와 영상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전체 운행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9개월 정도입니다. 주 3회 이상 하루 3번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운행 횟수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실증에 앞서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촬영된 영상은 별도의 저장 없이 모니터링만 할 것이며 무선 통신을 암호화하여 해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증 전 공인기관을 통해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을 취득할 것이며 안전 관련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여 만에 하나 로봇 주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현장 요원을 배치하여 비상 상황 시에는 로봇을 수동 조작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또한 실증 지역 및 로봇에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로봇 실증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와 함께 보도 노면 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미리 보수할 것이며 로봇이 운행하기에 충분한 보도 폭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콜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콜리는 라이다와 GPS 센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놓은 경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공원 내 고정된 장애물은 회피하여 주행하며 보행자와 같이 움직이는 장애물을 감지하는 경우
우선 정지한 뒤 장애물이 경로에서 사라지면 운행을 재개합니다. 주행 경로의 끝 지점에서는 제자리에서 회전하여 방향을 바꾸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만도 최초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골리에 대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